자, 매우 흥미롭군요. Please tell us more. 우리한테 더 알려주세요. 뭐에 관해서? The relationship. 자, 관계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역시나 또 between 보면 뭘 찾아야 돼? And. 뭐랑 뭐 사이의 관계야? 그러면은 바로 뇌와 그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well, the region. region 하면 뭐야? 지역이지. 영역. That controls emotions. 그럼 뭐 하는 영역이니? 감정을 컨트롤하는 영역이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가 여기 나오지. 그 영역이 matures, 성숙해진다.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더 성숙해진대. 더 빨리. 누구보다? 누구보다 더 빨리? 바로? 다른 그렇지. 뇌의 일부지. 근데 어떤 뇌의 일부야? 바로? The helps. 도와주는 일부지. 근데 우리 help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 하는 걸 돕다가 나오잖아. 누가 뭐 하는 걸 도와? 너가 생각하는 걸 돕는 거지.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나왔네. 그럼 첫 번째로 너가 앞서서, ahead는 앞서서지. 앞서서. 너가 앞서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지. 그래서 너가 앞서 생각하고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을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걸 도와주는 뇌의 일부, 뇌의 부분보다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 더 빨리 성숙해진다 이거지. 이거 이해될까? 그러므로 10대들은 rely on 하면 어디에 의존하다잖아. 자, heavily는 심하게야, 심하게. 심하게 그것에 의존한데 그것이 뭔데? 바로 감정을 다루는 영역인 거지. 자, 그리고 컴마 위치 나왔는데 우리 컴마 위치가 이제 바로 계속적 용법이거든. 해석 어떻게? 자, 3단계야. 컴마를 엔드로 바꾸고 위치를 제거하고 그럼 이제 빈 곳이 있어요. 어디가 비어있어? 여긴 주어가 비어있지? 그러면은 앞에서 선행사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선행사는 문장 전체일 수가 있어. 즉 뭐야? 이 10대들이 이 감정 영역에 심하게 의존한다는 그 자체, 앞문장 자체, 이걸 is로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앞서서 말했던 그것은,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해석 어떻게 돼? 컴마 위치를,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더 이상 수식이 아닌 거야. 컴마 위치 나오면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수식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의미해. 누가 뭐 한다는 걸 의미하냐면은, 바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가 동사한다는 걸 의미해. 즉, 그 10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의미해. Which means? 여기지, 여기.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자, 여기, 끝까지. Decisions까지.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10대들이 더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 뭐를 보는 순간, then을 찾아주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 요 뒤에 거보다 요 앞에 거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보이겠지?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 바이바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이성이지, 이성. 이성에 의해서 보다는, 이성에 의해서 보다는 뭐와 무엇에 의해서? 바로 감정과 인스팅트는 본능이지. 이두 가지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언제 근데? 바로 making decision 할 때. when 다음에 또 이렇게 ing 나올 수 있어요. when ing 하면 뭐뭐 할 때지.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in other words 하면 즉이지. 즉 10대들이 자, usually 자, are not inclined to 자, be inclined to 동사 하면은 동사하는 경향이 있다야. 2까지 응. 하면 경향,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10대들이, 근데 뭐 하는 경향이 주로 없다는 거였지, 여기서는 부정했으니까. 생각하는 경향이 별로 없다는 거야. 무엇을 생각해? All the consequences. consequences 하면 결과잖아. of their actions. 그들의 행위의 결과지.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의 결과 모두를 생각하는 경향이 별로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Be inclined to 동사 이거 하는 경향이 별로 있다. 근데 not이니까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자 우리 end up ing 하면은 자 end up은 ing 나와야 뒤에 end up ing 결국 뭐뭐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후회할 그런 결정을 만든다. 선택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 that 뒤에 비어 있잖아. 어디 비어 있어? regretting 뒤에가 비어 있는 거지. 그러면 that부터 regretting까지 이거 그렇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들이 결국에는 후회하는 choice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되지? 그래서 아 자, what you're saying. 자, 이거 관계사죠. w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는 것. 관계사지. 너가 말하는 것. 이게 주어고. 너가 말하는 것은. 자, 이제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대시 생략되어 있어. 아, 그럼 이거 무슨 구조냐면은 A is that 주어 동사야. 접속사. A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근데 다만 이 대시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지. 접속사 대. A is that 주어 동사. A is that 주어 동사. 아. is 띄고 that 띄고. 어, A is that 주어 동사 하면은 A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가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 한다는 것이구나. 즉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대세 내용이겠지. 그랬을 때 10대들이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즉 10대들이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구나 이거지. 그런데 based on, based on 하면 무엇에 기반하여지? 그들의 감정에 기반해서 make choice 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지. 근데 누가 뭐 하기 때문이겠지? 즉 그들의 뇌가 완전히 이것도 지금 봐봐. 그렇지. 발달된이잖아 얘가. 발달된. PP니까 뭐뭐 된.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너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가 말하는 것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지?